전세를 무너뜨리면서 강력한 위력을 가진 태풍 제10호 풍탄이 일본 규슈 남부에 상륙했습니다. 태풍 특별경보가 발령됐고 225만 명의 피난 의지가 내려졌습니다. 도쿄에서 박상진 특파원입니다. 10호가 풍탄이 일본 규슈 남부 이 동속도는 시속 15km로 다소마감됐습니다. 규슈 지역에 상륙한 태풍탄은 열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일본 기상청은 태풍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가보지마는 규슈 지역 225만 명에게 피난이 규슈 남부에서도 한 명이 실종됐고 각국의 60대 남성이 다치는 등 39명이 다쳤습니다. 돌풍으로 간판이 무너지거나 지붕이 파손됐다는 신고도 160여 건 있었습니다. 교통도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. 오늘 규슈 지역 등으로 오가는 항공기 약 440편이 결합하고 규슈 지역 신간선은 운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. 규슈 남부에는 최대 600mm, 북부에는 400mm의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. 일본 지상청은 불필요하게 출력하지 말고 지자체 운전 정보를 정확히 알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.